과연 창피해도 나와야 됩니다. 누구야? 어? 뭐야 이거? 누구야? 아. 어? 뭐야 이거? 잘생겼어. 아는 분이에요? 어제 치킨 먹자 해서 형 저 내일 녹화 있어요 했는데 여기 온 거였네. 제 친구예요. 아 진짜? 새벽 4시 영탁 가수 하동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~ 새벽 4시 영탁. 네, 무슨 의미인가요? 저는 사실은 영탁 형님과는 트로트 프로그램 동기입니다. 동기인데 녹화가 이틀 밤을 꼴딱 새가면서 몸과 체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영탁 형님께서 새벽 4시에 나훈아 선생님의 사내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피로가 다 달아났습니다. 새벽 4시에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제 가슴 속에 영탁 형님이 들어오신 뒤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 근데 새벽 4시에 네. 노래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? 아 근데 이거를 방송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물론 놀라셨겠지만은 현장에서 들어본 우리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. 진짜 어렵거든요. 미스터 트롯에 그럼 나오셨나요? 저 낯이 이렇게 익지는 않은 것 같은데. 네. 제가 통편집을 당해가지고 마음 아프다. 오늘은 통편집 안 당하려고 나온 건데 예. 네. 1라운드 탈락은 편집이 안 돼요. 다행이다. 엄마 나 TV 나온다. 사랑한다. 제가 서른이란 나이에 예. 그 트로트로 전향을 했습니다. 원래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가수 생활을 한 6개월쯤 하던 때였나요? 명절에 영탁 형님께서 추석 안부 전화를 주셨습니다. 때마침 부모님이랑 식사하던 자리라서 영탁 형님과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었는데 영탁 형님께서 부모님한테 동근이 잘하고 있고 정말 좋은 가수 될 거니까 제가 옆에서 잘 지켜봐 줄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영탁 씨 미담이 그냥 파도 미담이네요. 제가 그때 명절 때 전화를 받고 너무 많이 울었는데요. 그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. 형님이시자 선배님이시자 저에게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예.